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간요리사TV 자산호랑이 이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시간은 홍합 김치 칼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실시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자간요리사 지금부터 면부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면을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듯이 잘된 반죽으로서 면을 뽑을 수 있도록 압착 과정을 거쳐서 자 오늘은 꼭 대짜를 그 대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부추를 탁 볶는 면을 갖다가 지금 뽑았습니다. 그래서 자 저쪽에 보면은 물이 팍팍 끓고 있는데 바로 자르고 있습니다. 면을 좀 굵게 재면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4분 15초로 갑니다. 자 끓일 때까지 잠깐 영상을 멈추겠습니다.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홍합을 듬뿍 넣고 우려낸 국수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 면이 아주 잘 삼키고 있죠 여러분. 자 먼저 홍합을 삶아 가지고 냉동 보관을 했습니다. 냉동 보관했고 여기 보면은 양념이 필요하고 또 고명으로서 지금 세 가지 대파 총총 썰고 당근 부추 자 그릇이 필요합니다. 자 이거를 지금 자, 홍합을 자 뜨가 볼게요. 자 홍합을 자 냉동된 삶아서 냉동시킨 홍합을 자 육수에 다시 재 끓입니다. 살 불을 좀 낮추고요. 물을 좀 잘 낮추고 은은하게 육수도 한번 끓이낸 상태에서 한 80도 90도까지만 끓이내면 됩니다. 너무 팔팔 끓이면 홍합이 다 튀어나올 겁니다. 밖으로 자 여러분 여기서 묵은지 김치를 넣어야 됩니다. 묵은지 김치를 지금 바로 넣습니다. 자 묵은지 김치를 넣고 한 번만 막 끓이면 됩니다. 한 번만 막 너무 세게 뭐 30초 이상 끓이면 홍합이 다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끓는데 물이 모여지지요. 자, 물이 모아지면서 하나, 둘, 셋, 물이 모아집니다. 물이 모아지면은 자, 이 상태에서 불을 완전 다 줄입니다. 자, 주류가 은은하게 가면은 김치가 싹 잘 익습니다. 자, 여러분 면도 다 삼겼습니다.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면발이 아주 반질반질하면서 안에 부추가 가득 들어간 그런 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고명을 먼저 탁 붓고 자, 작업에 들어갑니다. 자, 홍합을 양쪽으로 포진을 합니다. 그리고 김치도 넣고 자, 다 됐습니다. 자, 국물을 넣고 자, 정말로 맛있는 자 김치 홍합 얼큰 칼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 여러분 아주 맛있게 홍합 얼큰 김치 칼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 정말로 초스피드로 간단하면서도 최고의 맛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칼국수입니다. 여러분 초스피드로서 홍합 얼큰 김치 칼국수를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냉장고 문을 집에서 열고 홍합 준비하면서 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칼국수 면이 있습니다. 그 면을 뭐 집에서 손수 만들어 칼질하면 좋지만은 번거롭지 않아요. 그죠? 그래서 맛있는 이 추위가 닥쳐오는 계절에
그럼 양념에 땡초가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열이 폴폴 나고 정말로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홍합 얼큰 칼국수입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자, 여러분,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. 저는 착한 요리사 장선호랑 이세입니다. 안녕.